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왜 김건희는 갑자기 부산에 나타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통영에서 부산까지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한테 제가 한번 어제 전화를 걸어봤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에 경찰들이 쫙 깔렸더래요. 아, 영부인이 뜨니까 대단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뭐 갤러리를 갔다. 거기 모 시장의 부인이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에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휴가, 그러니까 전통시장, 뭐 깡통시장이나 전통시장 간 거는 연막이죠, 연막. 연기 핀 거죠. 실제 무슨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혼자 갔느냐? 당연히 부부가 휴가를 갔으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통례고 상례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손꼭 잡고서 비행기 트랩에 올라더니 왜 휴가 가서는 따로따로 움직이느냐? 휴가 날짜라든가 휴가 장소 뭐 이런 것도 다 김건희가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 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달라. 아마 부산에 소문이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 희한한 일정. 예. 의심스러운 일정,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이 사람의 행보는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치권에 상당히 나온 얘기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명단이 올라갔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좀더 있다가 대선 전에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대선 전에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켜서 민주당을 분열시킨다. 그 친문과 현재의 민주당 세력을 분열시킨다라는 계책이 아니었냐. 물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품성도 선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술책과 술책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또 이간책을 써서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취임 초기부터의 중요한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그렇게 수없이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쳤던 이유도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파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반 이재명파들이 언론과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합심해서 이재명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 그럼 민주당은 분열되면 사실상 끝이죠. 이 틈새를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민주당 인사들을 빼간다든가, 과거의 구친문계 인사들을 빼간다든가, 그러면서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 추잡한 정치 권력이 해야 될 공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뭐, 김경수 지사 생각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고. 김경수란 인물을 복권시켜서 대선 레이스에 뛰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게 나눠질 것이라는 거죠, 민주당 내부가.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들은 항상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계보다. 무슨 개다, 무슨 개다. 그렇게 해서 정치하면서 뭘 얻었느냐.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를 얻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복권된다 그러면 또 과거의 친문 세력이라든가 소위 수박 세력들, 아니면 이낙연 쪽 사람들. 이낙연 쪽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친문 일부 세력과 연대를 했었죠. 대선 그 후보 경선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최근에 또반 이재명 행보를 보고 있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 그리고
누굽니까?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쪽과 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걸 뭐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입니다.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당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간책과 분열책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대표 경선을 권리당원들이 결정한다. 특히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권리당원들이 결정한다라는 사실은 이런 이간책과 분열책을 막는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당원 중심, 당원이 바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원이 바로 후보를 선출하고 당원의 요구와 욕망을 민주당 지도부들이 실현해 나간다는 이러한 사실과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누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분열책과 이간책을 쓰더라도 민주당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90% 가까운 득표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라.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대안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라. 라는 것이거든요. 누가 나오든 간에, 김두관이든, 김동연이든 간에, 그러면 당원들이 요구와 욕망을 따른다 그러면 정말 멋진 경선 한 판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이 정치 엘리트들이 무슨 계단, 무슨 계단 나눠줘 서로 싸우고 진흙탕 싸움하고, 그리고 권력 결탁하고, 밀실 담합하고, 그러면서 쫙 국회의원도 줄 세우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당원들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도 바로 당원입니다. 제가 그 최고위원 이번에 후보자들이라든가 각 시도당 후보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직 선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직 선거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왜냐? 바로 당원들이 다 보고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민심화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재인 유튜브에 많이 출연해서 그들과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 각종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의 결정 요인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전 세계 정당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중정당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누굴 복권시킨 거래,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건 간에 그들의 엘리트들 간의 담합, 무슨 게 무슨 게가 아니라 바로 당원들이 결정하는 새로운 사실을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최상봉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서로 만난다. 그것을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발의한 특검법 내용에 김영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 두 사람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호 구명로비 추가에 최상병 특검법에 그리고 연결고리는 김건희다. 그래서 이종호와 김건희라는 두 사람 이름을 새롭게 발의하는 특검법에 적시했다, 명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해먹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안 해먹은 게 없다.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 누가요? VIP. 네. 비선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넣었다 그럽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만난다. 네, 그 특검이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모닝 이슈톡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대한민국 정권이 맞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디플로매트라는 외교 전문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 디플로매트라고 그 신문 나온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일본이 자국의 역사를 세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이. 일본의 기시다가 세탁하는데, 역사 세탁하는데 함께 해줬다. 뭐 도와줬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공범입니다. 이 디플로매트에서는 조선인 강제노동자 2,300명에 달했다. 아, 일단 얘기할 때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참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이 디플로매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인데요. 이 외교가에서 다 보는 신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의 전범의 역사를 세탁하는데 공범을 했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해서 땅을 치릅니다. 이 언론에서는 사도강산 등재로 일본은 웃고 한국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역사 전쟁팀을 창설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완벽한 공범을 찾았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외교부가 일본이 강제노동 문고 운구를 없앴는데 사도강산에요.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또 디플로매트 이런 데서는 사도광산의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는 강제노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그 젊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그 사도광산에 몰아넣고서 금을 캐면서 그 금을 갖고서 무기를 사와서 태평양 전쟁 그리고 만주 전쟁을 일으켰던 이 만행자들, 거기에 우리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탈출하려다가 죽고 거기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어디서 합의해 줬다고요? 바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합의해 줬다. 외교부는 안 했다 그러지만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합의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비약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만행을 눈감아줬다. 우리의 젊은 조선의 청년들을 끌고 가서 때리고 가다 놓고 그러면서 지네들 착취하고 만행했던 것을 눈감아줬다. 누가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그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938년도에 일본은 국가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조선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뭐 사도강산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데 다 데리고 가갖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을 그렇게 추앙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같이 협작해서 과거의 그 추악한 역사, 일본의 추악한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 정권. 또 요즘에 그 뉴라이트, 또 낙성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 된 허동현 교수. 그 사람도 독립운동가들, 김구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합법화시켰던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됐습니다. 허동현이라고. 그리고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수장이었던 김낙년 교수가 한국학 주학연구원장이 됐습니다. 또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수였던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 김영석 씨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을 지키는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상치 않게 봐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2015년과 16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일날 광복절입니다. 우리. 일본이 패망해서 자기네 본국으로 튀려고 했던 날입니다. 이날 정한기라는 반일 종족주의,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죠. 반일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들이 얘기하는 종족이 반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느냐, 왜 안티일본 하느냐, 이러한 DNA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했던 책이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일본의 그 만행과 야수와 같이 한국을 침략했던 일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공동저자인 정한기라는 사람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테러리스트와 대한민국 국부의 환상적인 부조화다. 이승만과 김구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이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 한 묶음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으로 들어가면서 이데올로 그들 이데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역사를 일본의 지배 역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한말에도 이러한 괴뢰들이죠. 이건 괴뢰거든요. 구한말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놈들이 있어요. 진짜 친일파, 친일구역파들. 그들은 일본이 침략하는 데 길을 따라 닦아준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 괴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일본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켜주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는 것을 홍보하고 이런 정권이 이제는 사도광산도 강제노동이 없었다라고 추앙하는 이런 정권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 경제적 침략, 군사적 침략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길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땅을 칠 노릇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기라는 사람은 말이죠. 김구 선생을,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만 이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적장에 목을 따는 것이 테러입니까? 네,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의 군에 소속되어 있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 가서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그 기념식에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그들의 적장들의 목숨을 잃게 했는데 그것이 테러입니까 여러분? 그럼 일본 놈들이 우리의 민중들을 학살하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또 죽이고 암살하고 그 수많은 짓거리 했던 건 그건 뭡니까? 같은 비교를 하면 그것도 테러 아니에요? 전쟁은 큰 테러고 이건 작은 테러입니까? 아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윤봉길 의사는 그 광주 학생운동 의거를 보고서 내가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야겠다. 그래갖고 노잣돈도 없이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김구 선생을 만나서 자기의 의기를 보여주고 훈련을 받아서 김구 선생이 중국 사람과 함께 돈을 줘서 폭탄을 제조해서 그러면서 이 일본군 상해 주둔군들을 죽이러 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봉창 의사라고 있죠. 이분은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이것도 김구 선생과 같이 한 거죠. 근데 그 폭탄이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 돈이 별로 없어서 좋은 폭탄을 제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돈을 상해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은 매우 우수한 폭탄으로 제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과 함께 그날 아침에 조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에게 시계를 풀어줍니다. 저는 이 좋은 시계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백범. 이거는 백범 선생께서 갖고 계십시오. 그 눈물겨운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아주 당당하게 이 상해 점령군 일본 지도부들을 다 경멸합니다. 그 이후에 백범 선생은 내가 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 그러지 말아라 방을 붙입니다. 그리고 장계석 중국 국민당의 장계석이가 김구 선생을 그렇게 만나서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냥 백범 선생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하십시오. 그래갖고 일본의 국민당 정부의 군대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1940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자체적인 군대를 보유한 역사는 없습니다. 위대한 민족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커다란 성과입니다. 거기서 백범은 좌파했던 김원봉 선생과 함께 좌우합작을 만들어내서 광복군 총사령관은 이청청 장군, 부사령관은 김원봉 이렇게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한반도에 진주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OSS 부대와 함께 훈련도 하게 되죠. 그것이 과거에 고려대 총장이었던 김준엽 씨, 장준하 선생이 거기에 학도병으로 했다 탈출해서 합류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게 테러리스트입니까? 네? 이게 이승만과의 부조합니까? 이승만은 어땠습니까? 이승만은 1946년도에 정읍발언이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외치고 떠듭니다. 그때 정치적 야망,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돼야 된다.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김일성도 있고 소련도 있고 미국도 우리 남북 분당의 주역들이지만 거기에 초를 끌었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 이슬람이 이승만이 국부입니까? 여수순천 사건, 4.3 제주 항쟁에서 수많은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그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이승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을 정부에 대거 요직에 기용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때려잡잖아요. 반민특위 요원들이 도망다닙니다. 이승만 정부 때. 응? 백범 김구 선생도 이승만 정부 때 암살당합니다. 안두희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 잠깐 있다가 살다가 나와서 잘 삽니다. 무슨 뭐 무기 거래상을 하나 막 그래요. 안두희가요. 4.19 혁명이 일어나자 안두희는 도망다닙니다.
이승만 땐 잘 나갔어요. 안두희가 백범 선생을 암살했던. 자,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이승만을 보내지 않습니까? 4.19 혁명을 일으켜서 독재자 이승만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하와이로 튑니다. 예. 하와이로 도망가요. 그것도 허정 과도 정부가 봐주지 않았으면 국내에 남아 있었으면 재판을 하고 감옥 갔을 사람이에요. 이승만 동상을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의 시민들이 가서 끌어내리고 독재의 원흉을 역사에서 지웁니다. 그런데 또 틈만 나면 이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이승만을 들고 납니다. 이제는 김구 선생과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처참하게 만드는 이 광경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연구원장, 독립기념관장까지 차지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역사를 일본에게 다시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검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단일화하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서명에 돌입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아버지를 뭐 추앙하겠다는 이 짓거리를 하다가 2015년도에 2016년, 17년에 박근혜는 탄핵당합니다. 역사를 건드리는 정권은 결코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사건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이 정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그것은 역사에서 검증된 사실이다.